또 지난주에 8분의 6박자의 찬송가를 했거든요. 우리 한국 라방에서. 같은 스타일의 8분의 6박자 찬송가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달에 한번 하는 미국 라방을 또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평안을 어떻게 손끝으로 연주하고 반주해야 하는지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각자에게 맞는 반주법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G키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 원곡이 아마 A플랫키 찬송가는 그런데 G키로 하겠습니다. A플랫키는 좀 어렵죠? 그래서 G키로 회중 찬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이 곡을 두 개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송폼. 후렴 부분은 뭐 평화 평화로다. 자, 여기서부터 후렴 부분이 시작해서 A 파트, B 파트, verse 전반부, 그다음에 B 후렴, 평화 평화로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시면 되겠어요. 자, 보이싱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8분의 6박자 곡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코드를 치실 때요.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짚어 드릴게요. 8분의 6박자를 어떻게 카운터가 어떻게 리듬을 타고 가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 곡에서 간단히 그 코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나와 있는 코드를 가지고 조금 베이스 왼손 베이스를 바꿔서 아주 쉽게 그렇지만 조금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어프로치 노트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왼손 경과음이나 베이스 어프로치 노트. 그래서 베이스를 치는 방법인데요. 왼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 곡에서는 G키이죠. G키인데 G키의 1도 코드는 G 코드가 되겠죠. 네, G키의 4도 코드는 C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G 코드에서 C 코드로 진행하는 부분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악보를 보시면 첫째 줄 1마디 G, 라라라라, 그다음에 C. 그쵸? 그래서 G에서 C 가는 부분을 한번 그 체크를 해보세요. 악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첫째 줄, 내용은 극히 깊은 데서. 그쵸? C?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흘러나와. 그쵸? 그 다음에 또 셋째 줄 동일합니다. 평화로다. G에서 C 가는. 그쵸? 그 다음에 넷째 줄도 동일합니다. G. 영원토록. 그래서, 자, 두 코드 간격이 4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1도에서 4도 갈 때, G에서 C 갈 때, 왼손은 G 코드면 소를 치잖아요. C 코드면은 도를 치잖아요. 그러면 솔에서 도 가는 게 4도의 도약이 있기 때문에 베이스 라인을 좀 완만하게 중간에 어떤 음을 끼워 넣어 주는 거예요. 자, 보면 G 영원 극히. 자, 왼손을 보시면 네, B 음.
개 이름으로 도로미파솔라 시. 그래서 G 온 B를 끼워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G 그 다음에 같은 G 코드인데 G 코드의 일전이형이죠. 얘를 끼워주는 거예요. 얘를 왼손에서 그래서 이렇게 솔 시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자 타겟 코드는 C.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코드 간격이 4도 차이 날 때, 1도에서 4도 갈 때 이렇게. 예. 그래서 고개로 곡으로 들어가면 내 영혼 극히 깊은 데서 이렇게 코드가 안 써 있어도 아, 얘는 4도 차이 나네. 이때는 왼손에 하나 둘 세 번째 음을 하나 둘 셋 넷 자 스케일에 세 번째 음을 끼워준다. 오른손 코드는 동일하게 G 코드로 치고 G on B를 끼워준다. 그래서 G on B 코드는 지금 두 번째 줄도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도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그죠? 얘도 허전한 부분에 G on B 왼손 경가음 왼손 어퍼치 노트를 끼워주면 조금 채워지죠. 그 다음에 후렴 부분에서는 친절하게 이 악보 지금 모니터 네 써져 있는데 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평화 화 위에 G on B가 쓰여져 있네요. 평화 그쵸? 얘는 이제 이런 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G에서 C 코드 갈 때 세 번째 음을 왼손을 어프로치 해주고 네, 4도 코드인 C 코드로 해준다. 넷째 줄도 그 사랑에 그 다음에 악보에는 G7으로 되어 있는데 7 쳐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의 왼손은 어프로치 노트 G on B 이렇게 쳐도 돼요. 물결이 영원토록 되셨죠. 그래서 이 곡에서 물론 그 사도 차이 날 때 여러 가지로 코드를 바꿔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넷 왼손이 간격이 베이스 음이 4도 차이 날 때는 세 번째 음을 한번 넣어주고 4도 코드로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후렴도 평화 G on B 마지막 줄도 이렇게 되셨죠? 네, 그래서 보이싱 이 곡에서는요 1도에서 4도 갈 때 4도 차이 날 때 두 코드 간격이 네, 그 네 군데 한번 신경 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세븐 코드 7이라고 써져 있는 알파벳에 7이라고 써져 있는 세븐 코드를 한번 이쁘게 변환해 보겠습니다. 얘는 월반에 5도 세븐 강조법이라고 나오고 또 뭐 세븐 하이라이트 뭐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요. 좀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어떤 코드로 들어가요? G로 들어가죠. 자, 1도로 끝나고 1도로 들어갈 때는 안 써 있어도 코드가 안 써 있어도 5도 7 강조법을 넣어 줄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의 고이사 1도로 끝나고 얘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곡을 치던 간에 얘는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1도로 끝나고 1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멜로디가 없는 부분에서 뭔가 넣어주고 싶은 필인 해주고 싶을 때는요. 5도 7 강조법을 해주면 돼요. 그 D7 코드를 C on D로 필인 해주고 해결 D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자가 맞아야 되겠죠. 이 8분의 6 박자에. 그럼 C on D 코드는 어느 박자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에, 영, 둘째 줄. 오늘 고 있다네. 여기 이평 되셨어요? 두 번째 음묵금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그렇게 이런 부분 한번 볼게요.